짜잔,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내일 뷰티토크에 오시는 모든 구루미님들께 선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단체 선물 준비했거든요. 잠시 언박싱을 해볼까요? 요거 세안밴드 유나 하트 구루미 자수 넣어서 만들었고요. 혹시 몰라서 요 회색이랑 두 가지 준비했어요. 랜덤으로 나가게 됩니다. 귀엽죠? 그리고 AHC랑 함께 만든 주름팩, 뷰스터도 다음 박스 드리고, 아 요거는 저 쓰는 향수, 요거를 몇 번 인스타에 올렸더니 향을 너무 많이 궁금해하셔서 요게 성분이 되게 좋은 향수라고 150개의 요 미니 사이즈를 받았어요. 그리고 화장품을 빼놓을 수 없겠죠. 요 앰플로지 고성분 보습 앰플이라 다른 화장품에 두세 방울씩 섞어 사용하는 거거든요. 꽤 오래 써요. 그리고 요 로벡틴, 이건 워터타입 수분 에센스인데 올해 상당히 애용하고 있는 제품, 큰 사이즈로 준비했답니다. 요 프리잼은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무설탕 잼으로 올려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잼이라 이것도 150병을 주문했어요. 실은 요거 제가 샘플로 준비한 건데 어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안에가 얼마 안 남았어. 아무튼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너뷰티 하나 더, 제가 마시는 요 코코넛 워터도 준비하고요. 제가 평소에 잘 먹고 잘 바르고 잘 뿌리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만 준비를 해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내일 봬요! Thank you.
해결해서 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제 일은 잘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자존감이 낮아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많이 실망도 하였고 많이 지치기도 하였고 제가 당연히 힘드니까 상대도 당연히 힘들다는 걸 알았고 결국에는 어제 한 400일 정도 사귀는 사람과 이제 끝을 마무리를 잘 맺었는데요.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든 걸 굳이 외롭다고 해서 곁에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 앞에서 자존감이 높은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하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저를 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네, 웃은 거는 마음밖에 달린 거죠.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고 계시니까 분명히 더 좋은 관계, 발전한 관계, 좋은 사람 분명히 만나실 거예요. 힘내세요. 인간 관계만큼 많은 질문을 왔던 게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리고 난 뭐라고 줄까? 입니다. 우리는 성인이죠. 제가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성인이 되면서 또 성인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드는 게 성인이 될수록 더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얼굴 받은 걸로 나 지금 자동차 할부가 벌써 24개월 넘게 남았고 지금 월세도 나가고 있고 얼마 전에 부추장에서 벌써 6개월 할부 지금 이제 2개월 넘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려면
뭐 시작에 앞서서 기부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좀 나왔어요. 저희가 유튜브를 활동을 하고 영상을 내어주면서 사람들이 영상에 대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저 에너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전환을 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네, 우리는 기부를 조장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부 조장.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여기 앉아계신 구름이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나왔고요. 그러면 막간에 있어서 저도 퀴즈를 하나만 내고 갈게요. 저희가 행하고 있는, 그리고 구름이님들 같이 행하고 있는 기부 캠페인의 이름은? 맞습니다. 그거에 영어 스펠링을 내주세요. TYPLECLOU. 정답. 박수였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죠? 팝 같긴 한데 이게 그렇진 않더라고요. 퍼플 플라워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용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나를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기부라는 거를 저희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생리대에 설 수 없는 소녀들로서 굿네이버스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여러 어려운 분들께 또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취업을 힘들어하고 남자친구와의 싸움을 힘들어하고 물론 이것도 굉장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절대 가면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기부를 위해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보인다면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언제라도 기회가 된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만 더 시선을 돌려주시면, 관심을